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앞니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하는데요. 앞니가 뭔가 얼룩덜룩하고 안 예쁠 때 이게 과연 치아 교정이나 뭔가 그런 것만으로는 앞니의 얼룩덜룩한 그 느낌을 지울 순 없거든요. 결국에는 앞니를 갖다가 뭔가로 입혀주는 뭐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데 앞니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도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다, 아니면 뭐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다, 아니면 뭐 과거의 일반 라미네이트다, 아니면 크라운이다. 많은 치료 종류가 있어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앞니 라미네이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받은 레진으로 앞니가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이제 앞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중년의 여성분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앞니 라미네이트를 진행을 하고 하나 치아는 올세라믹으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쪽에 보면 그동안 너무 바쁘기도 했고 내가 입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요라고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최대한 살리고 싶고 살리지 못하는 것들은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나머지 잇몸 치료나 그리고 이제 앞니 얼룩덜룩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 임상 사진을 보면 뭔가 치아가 있고 이 레진을 한 이런 거 사이에서 뭔가 얼룩덜룩한 갈색으로 약간 충치도 아니고 변색도 아닌 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환자분은 이제 신경이 쓰였던 거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 지저분한 느낌이 너무 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첫 번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요.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는 건 신경이 이미 죽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고 좀이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뭐 교정 옵션도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 자체가 이제 뭐 치아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니까 이런 치아들도 뭔가 이렇게 표면이 뭔가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내 평생에 이게 컴플렉스인데 이거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섯 개를 여러 고민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게 치아가 조금 이제 삐뚤어지고 뭔가 이 높이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을 갖다가 교정을 하는 건 어떻냐. 아래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뭐 앞니 교정만이라도 좀 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제 교정을 했을 때 뭔가 이안 그래도 잇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신데 괜히 치근흡수가 뭔가 진행이 돼서 뿌리가 좀 짧아졌을 때 그리고 잇몸뼈 지지가 불량하기 때문에 잇몸이 만약에 퇴축됐을 때이 환자분이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 클 거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평생 이렇게 일단은 치아를 살았으니까 일단 잇몸 치료는 그냥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치아는 과감하게 라미네이트로 가자라고 해서 라미네이트로 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도 이게 뭐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있고 요즘 뭐 많죠. 무삭제, 최소삭제, 뭐 일반 라미네이트. 근데 이제 이게 라미네이트가 워낙 치아 삭제가 많이 돼서 막 연예인들이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데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좋은 치료 옵션 중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치아 삭제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기에도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뭐 강남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앞니 교정을 하는 거죠. 앞니 교정을 해서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거고 이제 앞니 교정을 해서 치아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삭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라미네이트를 두 개를 병행을 해서 하는 게좀 유행처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 라미네이트를 안 해도 되는 케이스라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치아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라미네이트를 할때 삭제를 거의 최소로 할수 있으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환자분 어쨌든 교정 치료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는데 치아 사이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것도 어쨌든 세라믹 보철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려면은 최소 두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라미네이트가 보통 뭐 1mm 안팎이거든요. 1mm 안팎이고 정말 두꺼운 데는 2mm까지도 이제 라미네이트가 두께가 나오면 제일 좋고 정말 얇은 거는 이제 0.5mm 그리고 뭐 무삭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0.1mm, 0.2mm 이렇게 가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얇을수록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비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가 깨끗한 치아들 그리고 모양만 형태적으로 살짝 수정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무삭제나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 환자분의 가장 큰 CC가 뭐였죠? 얼룩덜룩한 색깔이 나는 싫어요. 그게 좀안 비쳐 보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 이상이 나와줘야지만이 그 라미네이트가 속에 있는 색깔들을 투영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미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고, 이 환자분은 이제 자꾸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고 부서지거나 깨지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오는 라미네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라미네이트가 쉽게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걱정들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접착이 중요해요. 치아에 접착을 할때 그냥 접착제만 발라서 딱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못 쓰고 접착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인 접착, 치아에 대한 표면 접착, 내부, 라미네이트 내부에도 접착을 해서 원칙적인 접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얼룩덜룩한 이 치아, 그리고 이제 여기 뿌리만 남았던 이런 치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치료를 다 해드린 거예요. 이쪽 보면 뿌리만 남았던 치아들도 다 수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뿌리만 남았던 부위도 잘 수복이 된걸볼 수가 있고, 이제 환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앞니 얼룩덜룩한 이 모습도 깨끗한 광택이 나는 밝은 모습의 치아로 완성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 환자분은 이제서야 컴플렉스가 해소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지금은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잇몸 관리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를 뭐 신경치료를 해야 되거나 앞니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거나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올세라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